안녕하세요. 저희는 꿈터문화예술연구원이고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2020년도부터 명칭을 정식으로 갖고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는 꿈터팀입니다. 저희는 주로 아이들이랑 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음악과 미술이 결합되어 있는 그 융합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하고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조금 성인이나 좀 노인이나 이런 식으로 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연구 TA 한 거는요. 바삐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대에서 좀 한량이라는 그거를 소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량이라는 거를 해방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도 장래 희망이 한량지시거든요. 근데 그 한량이라는 게 다른 쪽이 아니라 예술과 함께 더 만나게 되면 저희가 에너지가 배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예술 연구 TA에 저희가 접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그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 아이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세 번째는 상상력과 창의력 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할 수 있는 아이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많이 커리큘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교육은 그냥 있는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쉽게 다가갈까라는 생각만 했다면, TA를 하면서 사실은 정말 창작이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지속가능 한량짓이라는 프로젝트를 아마 TA가 아니었다면 다른 사업에서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교육만들 생각을 했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라고 질문하셨으면 저희 꿈터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